원래는 본명이었으나 현재는 예명이 된 권나라, 그리고 본명은 권하윤. 1991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지만 7살 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이름보다 핑크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른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권나라의 어머니께서 핑크색을 좋아하셔서 핑크색 옷만 사오시는 바람에 놀림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7, 8년간 천식을 앓았으며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한 적도 있고 이런 사고나 잔병치레가 많았던 경험 때문에 권나라에서 권하윤으로 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중학생 때는 남자애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기도 하고 청소년 적십자 활동도 하며 활발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엔 방송연예과에 진학하기 위해 노래와 춤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몸치였던 상태에서 배우다 보니 성취감이 커져서 그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사이더스 연기학원에 1년 정도 다니던 중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이후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소속사에서 열린 오디션을 보게 되고 그곳에 합격하게 되면서 2010년 20살 때 판타지오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습생 시절 치킨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다이어트로 인한 통제된 식생활 때문에 연습생들끼리 밤에 몰래 치킨을 시켜먹게 되는데요. 들키지 않으려고 불을 끄고 촛불을 켜놓고 6명이서 부트 앉아 먹다가 다른 연습생 앞머리에 불이 붙기도 했으며 급하게 먹다 보니 결국 단체로 체해서 다음날 모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 22살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드라마 부탁해요 캡틴의 단역으로 출연, 치킨을 같이 먹은 연습생들과 함께 가수 헬로 비너스의 노래 비너스로 데뷔, 예능 비너스의 탄생 출연, 배우 김수영과 맥주 카스 광고 출연, 예능 원더보이 출연, 노래 오늘 뭐해로 활동, 노래 로맨틱 러브로 활동하게 되죠. 이후 2013년 23살에는 예능 다이어리 시즌 3 출연을 시작으로 라디오 신동의 심심타파 출연, 소속사와 뮤직뱅크의 트러블 때문에 헬로비너스가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못했던 노래 차 마실래로 활동, 예능 쇼챔 트루백쇼 출연, 프로야구팀 넥센 시구, 예능 비틀즈 코드 출연, 예능 올더 케이팝 예능사관학교 출연, 추석 특집 방송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출연, 예능 헬로 뷰티 스쿨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4살 예능 나도별 아이돌 배틀 출연,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카메오로 출연, 데뷔 초기에 내세웠던 상큼한 이미지와는 다른 섹시미와 성숙미를 강조한 노래 끈적끈적으로 활동, 예능 출발 드림팀 시즌 2 출연, 배우 전지현과 맥주 클라우드 광고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5년 25살에는 섹시한 모가 컨셉인 노래 위글위글을 성공개하며 사람들의 기대치를 상승시키려 했지만 당시 섹시한 직캠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EXID를 따라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반응과 이건 헬로비너스가 아니다, 안 어울린다, 뭐 죄다 섹시 컨셉이냐는 등의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예능 위기탈출 넘버원 출연, 예능 출발 드림팀 시즌 2 출연, 룸 오브 텐 아프리카 TV 출연, 예능 천생연분 리턴즈 출연, 노래 난 예술이야로 활동, 아프리카 TV 헬로 비너스업 출연, 프로야구 넥센 시구, 예능 세바퀴 출연, 웹드라마 투비 컨티뉴드 출연, 할로윈 날 할리퀸 코스프레, 음악 프로그램 어성포유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6년 26살 머슬킴 프로젝트의 피트니스 모델 이연 멘티로 출연, 설 특집 방송 본분 금메달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도도하고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여린 마음과 순둥이라는 반전 매력을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인 것뿐만 아니라 촬영 중간에 금메달을 수여받자 최근까지도 해당되는 길었던 무명 시절에 대한 서름 때문인지 TV에 나와서 1등은 처음 해본다며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프로그램이 방영 중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게 되고 여기서 권나라를 보고 팬이 됐다는 사람이 속속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인지도가 대폭 상승하게 되죠. 이후 예능 아는 형님 출연, 드라마 딴따라의 카메오로 출연,
노래 빛이 내리면으로 활동. 또 한 번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게 도와준 예능 마이리틀 텔레비전 출연. 노래 파라다이스로 활동. 추석 특집 방송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출연. 여자 연예인 중 최초로 10m 프리다이빙에 성공했으며 또 한 번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게 도와준 예능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출연. 예능 트릭앤트루에 출연하면서 데뷔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7살, 16년도에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꼬미 먹고 순수한 이미지들이 광고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각종 광고 섭외가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통신사 광고를 시작으로 아웃도어, 화장품, 모바일 게임, 주류, 부동산 중개업, 육류 숙성 가공 판매 회사의 전속 모델과 홍보대사로 연이어 발탁되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찍게 되죠. 이후 노래 미스테리어스로 활동, 뮤직뱅크 스페셜 MC, 예능 불후의 명곡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주연으로 출연, 예능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듬해 2018년 28살에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연 같지만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공중파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출연, 프로야구 삼성 라이언즈 시구, 예능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연습생 시절에 있었던 썰을 풀게 되는데요. 연습생 시절 연습이 끝난 늦은 새벽에 귀가를 하려던 중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정체불명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차에 탈 것을 강요당했으며 택시 자체도 연식이 오래된 티가 났었고 무엇보다도 번호판에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미디 빅리그 방청객으로 참석, 16년도에 촬영한 독립영화 소녀의 세계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29살, 예능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출연,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출연,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0년 30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출연하게 되고,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